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어서 대여리 문답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요리 문답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문, 심판날에 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쪽에 세워질 것이고,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모든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져서 몸과 영혼 둘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90문. 심판날의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셀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아멘. 예, 이 89문, 90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64문답에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뤘고, 65문답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영광 가운데. 그래서 69문답 이하에서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교제를 이야기하고, 82문답에서는 영광 중에 누리는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82문답에서 영광 중에 누리는 교제를 이야기한 뒤에, 네, 이 각각 83, 86, 87에서 89까지 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82문답에서 영광 중에 누리는 교제를 세 측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죽기 전까지 누리는 교제가 있고요. 죽고 나면 죽자마자 그때부터 누리는 교제가 있고, 죽은 이후부터 이제 부활 전까지 누리다가 부활과 심판날에 그때 완성되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83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교제, 86문에서는 죽은 즉시 누리는 교제, 87문부터 90까지는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되는 교제. 지난 시간에는 이 87, 88문답을 통해서 부활 때에 누리게 되는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늘의 89문답, 90문답은 심판날에 있을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9문, 그러면 이제 89문, 90문, 심판날에 있을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90문답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죠, 그죠? 네, 89문답은 우리에게는 사실 해당되지 않고, 90문답이 우리에게 해당되는데,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보시면, 65문답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89문답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90문답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누리는 유익이죠. 근데 90문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90문답의 내용을 좀더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89문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심판날에 의인들이
특별한 영광 중에 교제를 누리게 될 텐데, 그 영광 중에 누리는 교제가 악인들에게 일어날 일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89문답에서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있을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89문 보시면 심판날의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쪽에 세워질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반면 90문답을 보면 심판날의 여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 사실 그냥 볼 때는 별로 강조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요즘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절은 밑에 마태복음 25장 33절을 표시해둔 것처럼 90문답에도 표시해뒀고 89문답에도 표시를 해뒀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악인들은 왼쪽에, 의인들은 오른쪽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제 이걸 요즘에 이상하게, 요즘 참 한국 사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양극화되다 보니까 이걸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좌파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으니까, 그죠? 악인은 왼쪽에 세워질 거라고 했는데, 이 좌파는 왼쪽이니까, 왼좌짜쓰니까, 그래서 우파여야만 한다. 네, 그리스도인이 우파여야만 한다. 이런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데, 좌파와 우파라는 구분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구분이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상대적인 거고. 여기서 말씀하는 좌우, 오른쪽, 왼쪽은 어떤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오른쪽, 왼쪽이기보다는 의인과 악인이 완전하게 나뉠 것이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서 의인과 악인이 확실하게 분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왼쪽은 다 나쁜 겁니까? 저는 왼손잡이인데 왼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이거는 이제 억지 주장도 아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인데요. 이 말씀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원래 오른쪽은 좀 상대적으로 좋은 의미로 쓰이고, 왼쪽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이 확실하게 분리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중간도 없고, 그죠? 악인과 의인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분리는 정확하고 완전하고 영구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악인은 다시는 영원토록 의인과 접촉할 수 없고, 의인과 악인 사이에는 이 세상에서는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지만 나중에 심판날 이후에는 어떠한 교제나 교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요. 자, 89문. 자, 심판날의 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악인과 의인이 확실히 구분되겠죠. 그래서 악인들은 왼쪽에, 의인들은 오른쪽에 세워지고, 이때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해서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 자기 뜻대로 그냥 뭐 너는 악인, 너는 의인 이렇게 분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확증에 근거해서 공평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정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다 보면 죄의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못해서, 택하지 않으셔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택함을 떠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심판날에 악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물론 믿지 않기 때문이지만 확실히 자신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정죄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자신이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무죄케 하시는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다면 형벌을 받지 않겠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도 더해져서 함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죄는 공평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결코 자신의 정죄가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 악인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왜 왼쪽에 서야 됩니까? 이렇게 항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심판날에 왼쪽에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자신의 죄에 근거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을 맛보게 될 것이냐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들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지옥으로 던져져서 몸과 영혼 둘 다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즉시는 영혼만이 고통을 당하는데요. 부활과 심판날에는 몸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신자만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악인들도 몸이 부활해서 그 전까지는 영혼만이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당하다가 이제 몸과 영혼이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당연한 일인데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 고통의 형벌이 영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뭐 그 기간이 좀 길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1000년, 뭐 혹은 100년, 혹은 10000년, 뭐 이렇게 받고 나서 그 고통 그 정도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지옥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 존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지옥이 없어지거나 이 영혼이 없어진다고 해서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고 지옥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옥 멸절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지옥 형벌의 영원이라고 할 때 이 영원이란 말이 문자적 의미의 영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이 아니라 오랜 기간 성경에도 보면 사실 영원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영원을 말할 때도 있지만 근데 오랜 기간을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옥 형벌도 그 문자적 의미의 영원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 스토트가 이런 주장을 해서 큰 무리를 빚었고 지금도 뭐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죠. 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느냐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데 특히 현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의 형벌을 그렇게 영원토록 받게 하시면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 어느 정도만 하시고 그만두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여기 영벌에
할 말과 영생애라는 말은 서로 대꾸를 이루죠. 그죠? 예. 이제 영벌, 영생은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입니다. 자, 의인은 영생을 누리죠. 그죠? 악인은 영벌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 그 영벌, 영원한 형벌의 영원이 그 영원함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기간이라고 해버리면 의인들이 누리는 영생도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뭐 천년, 만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는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볼 때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지옥으로부터 지옥으로 던져져 몸과 영혼 둘 다 마귀와 그 천사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영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혼, 시간의 끝이 없는 계속됨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구신문답 보겠습니다. 구신문답. 네, 의인은 심판날에 구름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네, 이제 승천하게 된다는 건데, 네, 천국이 이제 보통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천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장차 승천하지만 이미 승천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는데요. 장차 심판날에 완전하게 이 일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서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심판날에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자, 심판을 만나고 이 용어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재판 받는다. 재판. 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판결되면 네, 풀려나는 거고요. 이게 뭐 구속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냥 나오는 거고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벌이 있다고 생각하면 유죄 선고를 받으면 바로 이제 구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심판을 다 받아요. 의인들도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고 나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죄함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에 근거해서 심판날에 하나님 여기 이 손재익은 살아있을 때에 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가 이 손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 선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무죄 선고를 받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완전히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때는 완전히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영원토록 완전하게 자유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되면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성자,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네, 거기 가면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네,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거니까. 그죠? 가면 우리가 네, 아브라함도 만날 거고 뭐 다윗도 만나겠죠. 네, 솔로몬도 만날 것이고 예, 요셉도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 또 천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미션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경남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미션계 고등학교인데, 학교는 미션계 고등학교였지만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수업 시간 들어오면 교회 욕하고 뭐 기독교 욕하고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제 기억에 정치 경제 과목 정경, 우리 그때 정경이라고 부르는 정경 과목 선생님이셨는데, 늘 하신 말이, 자기는 천국 안갈 거라고. 왜냐하면 천국 가면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오히려 지옥 가야 사람도 많고, 그럼 친구들도 많고, 거기 가서 죄송한 말씀, 하여튼 화투도 치고 뭐 이럴 거라면서 이제 그래야 재밌지, 천국 가면 뭐 재미도 없을 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천국에 가면 셀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에서는 뭐 화투 치는 게뭐 별로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쁨이 아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 그 기쁨을 조금 누리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누릴 것이다. 뭐 지겨울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가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 가면 항상 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찬송만 하고 있을지, 뭐꼭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찬송을 뭐 목소리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즐거워하겠죠. 무엇보다도 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비지오 데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볼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우리 영적인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바라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89문답에도 보면, 몸과 영혼 둘다 마귀와 천사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90문답도 몸과 영혼 둘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즉시부터는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인데, 부활과 심판날 때부터는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제 그 몸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닌 부활 때에 입게 되는 부활체라고 하죠. 이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둘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문장에,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리게 될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89, 90문답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91문답부터 할 텐데요. 90문답까지는 교리,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이 다 교리지만, 믿음에 관한 부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91문답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수행해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대열의 문답 앞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 이것을 이제 90문답까지 쭉 다룬 것이죠. 이제 91문답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91문답부터는 사실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십계명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주기도문 나오게 될 것입니다. 91문답부터 나오는 이 십계명의 내용은 제가 쓴 십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는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들으실 때그 책과 함께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